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의 가격이 중요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알트들의 가격이 미리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 줄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뭐 비트코인 자체를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을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건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의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바이낸스에서 차트인데요. 제가 선을 두개 정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급등이 한번 일어났고 좀더 낮은 부분은 뭐 12,000달러. 그래서 여기가 19,300달러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깼다가 최근에 이 부분을 살짝 깼다가 다시 이제 뭐 21,000달러 정도 된 이런 상황이고 이 가격대 뭐 지금은 현재 전저점의 위치는 17,700달러 정도 되는 이런 위치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26,000달러대에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부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은 여기 깨지면 폭락 나온다고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 최근에 이제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의 어떤 중심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뚫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큰 추세선을 뚫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3만 5천 달러 이상 나와줘야 뭐 최소한 한 3만 2천 달러는 뚫어줘야 시간적으로도 바로 봐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투자를 좀긴 시간으로 투자를 할 만도 하다 뭐 이런 게 되겠지만은 지금 시간도 필요해 보이고 뭐 성급한 매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단타적으로는 먹을 자리가 있다. 뭐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4월 달에 여기 한 27,000에서 32,000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한 18,000에서 한 21,500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비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업에 걸고 그리고 내려간다면 뭐 다운에 건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은 이제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부터 이제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하고 주가하고 만날 때까지 만났다가 좀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바로 뚫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양태를 보면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요런데 맞고서 떨어지는 형국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효하다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한번 봐보면은요, 샌드박스 이런 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급등이 시작된 자리 보면은 좀더 크게 해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요런 데서 뭐 866원에서 급등이 한번 일어나서 여기서 급등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1200원까지 갔고 여기에서 또 급등이 일어나서 4000원까지 갔고 여기서도 급등이 일어나서 뭐 최고로 찍었을 때는 한돈 만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위치들이 요런 데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슈팅을 준 위치가 요런 뭐 저항 라인들이라든지 이 저항 라인을 옆으로 그어 보면 요 라인들 보면은 자, 이 정도 라인을 보면은 여기 급등이 시작된 자리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됐다가 내려온 자리, 그래서 뚫지 못한 자리,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아마 이런 상황, 요 구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요 구간에서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뚫었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좋다는 거는 이큰 추세선을 이제 뛰어넘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이 가격대가 이제 밑으로든 위로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이제 맞았을 때 요럴 때가 이제
뭐 분위기가 옆으로 횡보만 나와준다라면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거고, 비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제 짧은 기간에 이런 급등 구간도 만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샌드박스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여기 1340원 정도? 1340원 정도의 라인들이 온다라면, 그리고 밑으로는 한 1030원 정도 될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1340원 정도 언더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볼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 맞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구간들에서 상단 맞고서 다시 이 저점까지 찍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사실은 지금 뭐 1350, 지금 가격이 1600원 정도 하는데, 뭐저 같으면 한 1000원 초반대, 1084원, 뭐 1030원 이 정도 왔을 때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리카. 질리카도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자, 똑같아요. 그죠? 지금 샌드박스랑 분위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추세선이 고점 요 정도 봉 위에 꼬리 자르고 가도 한요 정도 선에서 아까 샌드박스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으면 요 중심선에서 지금 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요런 형국이라면 알트들이 조금 더 세게 갔기 때문에 상단선 맞고 다시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면은 얘 같으면 40원. 40원 정도 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뭐 최소한 본전 이상 혹은 수익으로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죠. 여기 매집대 많이 보이죠, 그죠? 급등이 했던 자리이면서 58.4, 58.4원에서도 뭐 이렇게 수익은 낼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뚫고 지금 이때처럼 파바박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은 아까 봤었고요. 엑스 인피니티 차트들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코드코인 차트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요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렇게 또 한번 급락이 나오는. 아까 두개 봤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그좀 약하죠, 그죠? 이 부근에서 이 다른 것들은 거의 상단선에 다 와가는데 지금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선에 터치는 못한, 볼린저에도 상단선에 터치는 하지 못한, 그리고 여기에 급등했던 자리, 여기는 때려 죽여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16,000 뭐 300원에서 500원 정도 요 가격대, 여기는 때려 죽여도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바로 미치죠, 그죠? 1,000 12,860원대라든지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은 뭐 10,000원대가 깨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2X로 매수를 비중으로 조절해서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는 있는 상황이다. 다음 웨이브도 한번 보면은요. 자, 웨이브가 이제 조금 더 엑스인피니티보다도 좀더 약하죠, 그죠? 세력이.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서 다시 요 부분에 저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 5245원 정도 옆으로 선쭉 그어 갔을 때 여기가 지금 저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만 지켜준다라면 여기 라인대도 보이고 여기에서도 좀 급등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그 밑에 라인들도 있죠, 그죠? 한 4043원. 4043원에서부터 급등했고, 그리고 또좀 눌려주고 또 다시 급등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 모습은 한 5400원, 5300원, 5400원, 이런 데서 지지만 받아준다라면은,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알트들의 앞으로의 상승은 BT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아까 비트는 각도가 두번 꺾였다고 하면 얘는 지금 세번 꺾인 상황이죠, 그죠?
큰 추세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한번 꺾이고 여기서 또한번 이런 식으로 꺾이고 그래서 요 선을 연장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 본다면은 뭐 대략 지금 다시 다운 될수 있는 어디까지 한 12,000선 120만 원인가요? 예. 네, 제가 달러로만 보다가 한 120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단타로 먹는다 하면 120만 원 정도 눌렸을 때 이런데 눌렸을 때 여기 자리 보이죠, 그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이고 그러면 얘가 한번더 눌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금 슈팅 났을 때한 140만 원 정도까지 수익 났을 때 단타로는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큰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가 하방인 것은 이제 맞기 때문에 비트가 돌려주면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무릎 정도에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비트가 좀 돌려줬을 때 알트들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도 보면은 거의 차트 똑같죠? 여기에 저점 라인들 한번 찍어보면은 여기 찍으면 옆으로 보나마나 뭔가 이제 급등이 시작됐다든지 자 여기서 급등이 시작됐다든지 뭐 저점 라인이 있다든지 하는데 조금 다르네요. 저점 라인 여기 조금 더 높여서 여기 요 라인이었는데 좀더 빠진 형국이죠. 리플이 좀 힘이 없는 상황이네요. 원래는 한요 정도 라인까지 여기에서 멈춰주고 요런 모양새 이렇게 올라가는 뭐 상단을 때리던 여기서 만약에 바로 올라갔다면 여기가 중심선 위치가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모습처럼. 근데 조금 더 많이 빠졌다가 올렸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은 모습들, 여기에서 지지가 안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한 395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먹을 구간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디센트럴랜드도 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비트 빠지는데 장사 없는 거예요, 그죠? 추세선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추세선. 지금 요 추세선 이제 살짝 넘었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지지 라인들. 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뭔가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그러면 얘도 993원 정도 한번 뚝 떨어지면, 여기서 좀 잡아볼 만하고 크게 이탈하면 지금 한 740원 정도까지 뭐 혹은 여기 440원 라인 여기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급등을 시작한 자리죠 여기 그래서 비중 조절로 여기에서 뭐 이게 1000원대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뭐 750원 라인대가 돼도 좋은데 여기에서 1X로 매수를 한다라면은 이 밑에 라인, 뭐 200원 라인이라든지, 뭐이 정도에서 2X로 매수할 자금은 남겨놓고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보려면. 이런 자리가 아무리 싸다고 느끼더라도, 예를 들어서 1300원인데 990원 되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하지만 싼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던 내가 최저 라인에서 2X로 매수할 수 있는 혹은 4X까지 자금을 7등분 정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남겨놓으라는 소리죠. 그래야 최소한 트레이딩에서 수익은 보고 혹은 원금은 회복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라나,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이제 이걸로 봐서는 이제 노답인 상황인데, 얘도 똑같을 것 같아요. 36,900원 라인. 이 자리까지는 또한번 빠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36,200원 라인까지, 여기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맞고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는. 여기에 물론 한 45,800원 라인에서 조금 더 지지를 받아주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까지 그냥 다른 거 떨어질 때 분위기 봐서 36,000원대까지 뚝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요런 데서 이제 요런 자리 오면은 매수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단타적으로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전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때 안 팔고 기다리면 여기서
혹은 이런 자리 다시 왔다고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시간 시점이 5월 9일 시점이라면 이렇게 개폭락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데서 2X로 매수가 되면 이 정도에서 본전으로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털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는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좀 오른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쭉 눌러줬을 때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2X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놓으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네, 니어 프로토콜도 아까 뭐 솔라나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뭐이 정도의 추세. 그래서 하방 어떤 급한 하락 추세를 요 시점 6월 19일에서 어느 정도 멈추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3,700 혹은 좀 확대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변동폭이 워낙 커서 네, 한 4,080원 정도까지 라인은 충분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럼 단타로 접근한다면 한 4,000원 정도 온다라면은 매수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있다. 다음 스테픈.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힘이 상당히 좋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 스테판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면 이제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낮죠. 가봤자 지금 여기 단기적인 고점 보이죠? 여기 뚫었으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요. 1,61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고 봐요. 1,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박스권에서든 이렇게 좀 눌렸다가 갈 거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눌리는 자리는 959원 정도가 되겠고 밑으로 이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773원 자리도 있다. 근데 이 자리가 올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갔다가 한번 눌릴 테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또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투가 아닌 이상 단타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1x 매수하고 여기에서 2x 매수하고 그 밑으로 더 이제 지하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한 4x까지 전체적으로 자금을 7등분해서 매수를 해놓으면 손실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부 감사를 받는 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뭐 투명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투자에 뭐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 금융상품이라고 보지는 않고 트레이딩 시장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뭐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뭐한 665원까지 혹은 좀 세게 본다라면은 한 824원까지는 이제 슈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은 있어 보이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지지 라인들이 좀 최근에 탄탄하게 섰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579원 자리 요 라인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한뭐 600원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650원이긴 한데 스토리지. 자, 여기서도 최근에 고점 라인들 한요 정도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그어봐요. 그리고 이 저점 라인, 이 부분의 저점 라인을 깨버리면은 밑으로 이제 또 있는 거죠.
요런 자리에 어떤 밀집된 구간들이 보이죠, 그죠? 이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깨는 경우도 있고 요런 자리들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은 주는 거죠. 지금 얘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가 이렇게 한 번씩 깨는 지지 라인들을 깨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요런 라인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되나요? 네. 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깨버리네요, 그죠? 근데 이 살짝 깨버리는 게 지금 뭐한 600원에서 한 440원까지 깨버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원래대로라면은 요 정도, 예, 어떤 각도로 나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오버슈팅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추세적으로 지금 내린다면은 짧게는 106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세게 눌린다라면은 다시 600원대까지도 가격이 눌릴 수 있다. 만약에 600원대 오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한20% 이상 이렇게 골파는 모습들 예상하고 이거 버틸 자신 있으면 여기에서 매수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먹을 공간이 있는 한 800원 정도 때까지 먹을 공간이 있으니까 뭐 그거 바라고 들어가 보는 거죠. 뭐 전부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구독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BAT하고 BAT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인데 자, BAT도 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라인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밑에 한 508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고 뭐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서 요 추세선까지 한번 더 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 오늘은 큰 틀에서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자요 부분 요 부분들의 저점 라인들이 형성된 거 보이죠? 저점 라인이자 급등이 시작된 자리 더 밑엔 여기도 있어요. BAT는 370원 라인대나 여기 한 335원 라인 335원 라인대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됐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비트 시세가 어떻게 뭐 바로 위로 슈팅을 줄지 하락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눌렸을 때 짧게 작게 눌린다면은 452원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게 눌린다면은 여기 337원 정도, 네, 330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린 자리에서는 물릴 확률보다는 먹고 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AT는 1차 매수 가격이 447원 정도 라인 정도. 한 450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 337원 정도. 그 다음에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차트를 좀 크게 봐보면요. 지금 현재 9,290원 정도 하고 있고, 큰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봤을 때 지금 각도가 한번 밑으로 더 꺾이죠, 그죠? 그래도 나름 스탠다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방일 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꺾인다는 거는 아직도 하락세는 유효하다. 그렇게 봐지는 거고, 지금 여기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전저점. 살짝 이탈을 했는데, 요런 자리 전저점들 보이시죠? 그죠? 요런 자리를 지금
밑으로 골 팠다가 여기서 8,600원대에서 어디까지 내렸었냐 하면은 한 7,090원 정도까지 내렸으니까 한뭐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한15% 이상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바로 돌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8,620원 내지는 8,000원 정도 초반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한번 가격이 다시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한다라면은 저는 뭐 얘가 살짝 다시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눌렸을 때 7,700원 정도, 예, 7,7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 뭐 다타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말한 전제가 비트코인이 이제 중심선 맞고 조금 떨어지는 형국일 때, 이제 그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날아간다면 지금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날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CRO도 생각이 납니다. 시아로도 여기에 저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좀 전에 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그걸 살짝 깼다가 다시 원위치 갖다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서 저점 라인이 있었고 지금 딱 갖다 놨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비트하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저점 라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요 부분에서 급등됐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때한이 정도까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89원 내지는 108원. 89원에서 108원 정도 자리가 저점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자리나 요 자리.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가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165원 그리고 이 정도 자리, 한 137원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좀 다시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봐지고요. 올라가서, 여기 뭐, 잠깐 뚫고 올라가서 한 212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혹은 220원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한번 한 140원 정도까지는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지 않았나요? 네. 구독자분께서 코인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가 아직은 하방 추세를 이겨내지는 못했고 시간은 좀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한 번씩 눌렸을 때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비트 기준으로 한 18,000, 19,000달러일 때 알트를 잡으시면 트레이딩은 가능할 거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